우와! 아, 우와! 또 클리어가 또 이제 한복하는 걸 또 이제 그러니까요. 네, 엄청 좋은 걸 썼다는 거죠 지금. 네. 사실 네. 이 클리어 파츠가 되게 비싼 거로 하시는데. 네, 그렇죠. 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뭔가 좀 낯선 분, 네, 새로운 뉴 페이스를 모시고 한번 또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일단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주도에서 온 이제 과수원피스 대표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피스도 뭔가 느낌이 좀 있고, 네. 과수원도 뭔가 있고, 합성어예요. 네, 그렇죠. 네, 합성어긴 한데 원피스 테마를 가진 이제 카페, 펜션, 농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왜 오셨어요? 카페 홍보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 네. 그 라이센스 제품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가져온 제품은 이제 드래곤볼. 드래곤볼 하면 이제 좀 약간 그 생각나는 무천도사. 드래곤볼 하면 손오공 생각나는데요? 손오공을 지금까지 있게 해준. 아, 그렇지, 네, 그렇지. 손오공을 지금까지 있게 해준. 그 스승님의 스태츄를 네. 라이센싱을 이제 실제로 받아서 정식 제품으로 지금 네, 이제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프로토타입을 공개하는 거고. 네, 그렇죠. 스케일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스케일은 이제 쿼터 사이즈고요. 네. 4분의 1. 네. 포징은 이제 국내 라이센스 제품이니까 에네르기파. 네. 네. 쓴 장면. 드래곤볼 사상 처음으로 이제 공개된 그 장면. 처음 에네르기파를 쓰는 그 장면? 네, 네, 그렇죠. 네. 의미 있네요. 네, 그렇죠. 프로토타입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양산전인데 네, 한번 보세요. 네, 네. 야, 일단 베이스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네, 이 회전판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뭐 하나씩 도와드릴게요. 요런 것들인가요, 다? 예. 네. 하나씩 갈게요, 하나씩. 아, 요 위에 하나 더 올라가네. 약간 이제 2단 케이크처럼. 와, 전체적으로 이펙트 파츠를 그냥 사방으로 두르네요. 내가 정식 라이센스다. 이렇게 붙여주고요. 아, 드디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천도사가 이때 처음으로 이제 본인의 이런 벌크업을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앞에 지금 이제 에네르기파 쪽, 네. 그 앞부분입니다. 야, 여기 단자로 돼 있네. 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케이. 거기 들어갔고. 꽉 들어가긴 했어. 표정도 굉장히 생동감 있고 이게 뭔가 스태츄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보시면은 돌을 이렇게 쌓아 올린 이런 느낌들도 파츠로 분해가 되게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이펙트 파츠 자체가 꽤나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뒤에도 돌이 날리는 듯한 느낌을 잘 주고 있고요. 뭐 나중에 드래곤볼 막 무슨 행성도 하나 파괴하긴 하지만 첫 번째 에네르기파를 쓸 때의 이 임팩트도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네르기파를 날리면서 뒤로 이렇게 돌 파츠들이 튀는 듯한 이 느낌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와. 뒤에 여기 뭐 무천도사의 근육 느낌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래 더 과하게 근육 표현을 하고 싶은 욕심도 제작자분들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 식스팩 보이실까요? 네, 이런 부분들. 아, 여기에 지금 포인트는 이 무천도사의 얼굴입니다. 이게 바로 맑은 눈의 광인 아닐까요? 네, 아 이건 맑은 눈은 아니구나. 이거는 미친 눈의 광인 아닐까요? 도복이 이렇게 날리는 느낌들, 다리를 쫙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서 지지하고 있는 이런 포즈들도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뭐 또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무천도사 하면은 네. 네. 이제 선글라스 파츠가 또 쓰고 있다가 이거 하면서 벗겨지지 않나? 일단 쓰고 있죠. 근데 이제 네. 그만큼 얼굴도 이제 잘 뽑아줬다. 내가 네, 지금 얼굴을 잘 뽑았다. 안 보이는 것까지 잘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 네. 이것도 쿼터 스케일 선글라스이기 때문에 여기 별 이렇게 딱 들어가 있네, 센스 있게. 이거 한번 끼워볼게요. 아, 심혈을 기울여서. 자, 선글라스까지 이렇게 한번 씌워봤습니다. 아, 이게 진짜 입체적인 게 너무 좋은 게 앞쪽에서 봤을 때 선글라스로 다 가리고 있던 눈이 사이드에서 눈을 부라리고 있는 게 또 이렇게 보여요, 사이드 쪽에서. 수많은 드래곤볼의 명장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무천도사의 첫 에네르기파 장면을 디자인하고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처음 나온 이제 에네르기파이기 때문에 뭐 아니 근데 웬만하면 보통은 네. 손오공도 있고 뭐 스트렝크스도 있고 아, 네. 손오반도 있고 사실 인기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무천도사는 이제 뒤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어떻게 보면 분량이 좀 적어요. 뭐 라이센스를 뭐 무천도사만 받은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시작점부터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의미 있게 뿌리부터 올라가는 거죠 이제. 네. 네. 그리고 또 에네르기파 딱
처음 나온 장면이기도 하고 이민의 네. 장면이잖아요. 또 다, 아마 남자분들은 다 화장실에서 한 번씩 따라했던 그 장면. 그래. 예, 아니, 화장실에서. 예, 예. 그렇죠. 화장실에서 예, 따라하고 그뭐 친구들끼리 예, 따라하긴 예, 했는데. 예, 예. 아니 그러면은 뭐 요 제품을 지금 월드와이드로 라이센싱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국내 한정이에요? 국내 한정. 국내에서만 예, 예, 예. 예약 받고 있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예약 받고 있는 가격은 이제 89만 원입니다. 아, 이 정도의 지금 볼륨감인데. 80만 원대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라이센스 제품이고요. 라이센스 정식 제품이고. 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청도산은 이런 쿼터 스케일의 스태츄가 하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럼 요거 디자인도 한국 우리 분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당연히? 드래곤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네. 참여한 거죠. 참여를 해서 네, 네, 네. 대표님도 직접 네, 참여하시고 네, 다 같이. 네,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 끝이 아니잖아요.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라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제 눈 돌아가죠, 이거 보면. 아, 뒤에 여기에 네, 네. C타입 단자 여기 되어 있어요. 네. 케이블을 이렇게 꽂았고요. 리모컨. 제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눌러야지 되는 거죠? 네. 네. 자, 불 한번 켜볼까요? 우와! 우와! 지금 보니까 야. 이 에네르기파 지금 요 파동 여기 지금 여기도 불을 넣었어요. 아. 무천도사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단자 역할을 하네요. 그죠? 여기다가 단자를 꽂네.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우와. 또 클리어가 또 이제 한복하는 걸 또 이제 그러니까요. 엄청 좋은 걸 썼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아니, 사실 이 클리어 파츠가 되게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게 양산에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와 줘야 됩니다. 나와 줘야죠. 무조건이죠. 아, 불 한번 끄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와, 광량이 굉장히 세네요. 어우, 뭐, 나루토나 원피스나 드래곤볼 스태츄들 그냥 침만 흘리고 보지.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접근하기가 사실 쉬운 가격대가 아니긴 한데, 네.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퀄리티 나오는 거는, 와. 여기에 그러면은 한 번 더 라이트를 또 모드를 바꿔주면, 아! 네. 우리나라에서 또 어떻게 보면 큰 회사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지금 카페하는 이 대표님의 덕심으로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이거는 많이 응원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걱정되는 게 있어요. 양산이 이만큼 이제 나올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한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양산 이렇게 나옵니다. 더 잘 나와.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잘 돼야 뒤에 작품들도 예. 그러네요.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계속 시차 적응이 안 돼서 힘드시니까 네. 이제 스태츄를 이제 처음 하시는 건데 사실 그 앞에 했던 노하우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제품들을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잘 나올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제품은 후니버셜 TV에서 후니버셜 TV 아니고 이상훈 TV라고 여기가 후니버셜 스튜디오고 아, 그렇죠. 이게 이상훈 TV라고요. 제가 시차 적응이 아직 예. 그 부분에 예. 네. 진짜 제가 막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막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실 때 저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고사했을 거예요. 저희가 사실 드래곤볼 많이 하지도 않고 그렇죠. 네, 또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프로토타입이나 이렇게 뭐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줬을 때 이 열정 좀 감동받았어요. 이제 우리 한국 회사 이제 어떻게 보면 신생 회사예요. K아트 스튜디오에서 이 쿼터 스케일의 무천도사 스태츄를 만들어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다 같이 응원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왔는데 양산이 좀 형편없다? 그때부터 욕을 하면 돼요. 네, 저한테 에네리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와, 이거는 자꾸 소장 욕구가 지금 불러일으키긴 하네요. 후니버셜에서 이제 새로운 라인, 드래곤볼 라인도 기대해주세요. 그때부터는 나 돈 받을 거야. 광고로 줘. 일 그냥으로는 안 줄 거니까. 이거 제주도까지 가져가기 힘드시니까 여기다가 조금 프로토타입 구경 시켜주시면 안 돼요? 아 너무 좋죠 그러면. 박스 큰 거 두고 가서 좋은 거지. 프로토타입을 그럼 여기다 좀 전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전시 가능하죠. 당연히 해드려야지고.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봐서 여기 화장실 있죠? 네. 보고 또 화장실도 몰래 따라가고 한번 해보고. 네, 해보고. 약간 진심 에네르기파 쪽에 약간 또 꽂히셨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향후 요거 이제 좀 1탄 이렇게 잘 나오게 된다면 이제 2탄, 3탄 계속 쭉 가잖아요. 그렇죠. 다음 예정되어 있는 작품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일단은 저희는 좀 다른 회사랑 다르게, 스튜디오랑 다르게 네. 빌런 캐릭터들만 나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뭐 2탄 뭐 나오는데요? 마주니어라고 네. 피콜로가 나와. 피콜로. 사실 근데 네. 피콜로는 뭐 초반에 빌런이었지 뒤에는 뭐 든든한 우리 아군인데 그쵸? 아, 그쵸. 아, 의미 있습니다. 또 이제 5반의 스승이 나오는 거죠. 아. 5공의 스승처럼. 네. 오! 오 좋은데? 화기는
이상 말 잘하는데 그거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24년 양산이 돼서 그러면 요거 받아볼 수 있는 건 몇 분기 정도라고 생각해요? 이건 1분기 고시네? 네 고시고 마주니어도 9월달쯤에 네. 네 아마 이제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기 그러면은 지금 몇 회 한정으로 나왔어요? 300지 한정? 네. 오케이. 이 지금 뭐 실물 프리버셜 스튜디오에 이렇게 전시를 해놔 주시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실물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뮤지엄 오셔서 한번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이런 구입 정보나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보면 좋아요? 피스카페라고 피스카페? 네 피스카페로 만들었어요. 저희 같은 이제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좀 더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뭐 카페가 이제 생성이 돼가지고 아직은 회원수가 많지 않지만 내가 그럼 회원수 늘리는 방법 알려줄까요? 이거 네. 하나 걸어 카페에 와서 가입하시고 소통하다 보면 이거 한 채 드립니다 이런 거 해야 사람도 가서 보지 그냥 가진 사용 안 간다니까요? 아 좋죠 그러면 좀 많이 눈빛이 흔들리는데 아, 얘기 한번 좀 나가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좋습니다 지금 아래쪽 카페 저희 주소 올려놨는데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이제 이벤트 응모하시면 4분의 1 쿼터 스케일의 무천도사 스태츄를 한 채 드립니다 다섯 채는 안 되고? 아 다섯 채는... 한 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K-아트 스튜디오도 응원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제품군들이 계속 나올지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시차 정리 안 돼가지고 말을 잘 못... 나도 이렇게 좋은 촬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많은 분들께 저희 이제 K-아트 무천도사를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네. 너무 기쁘고요 이제 마주니어부터 해서 다양한 제품들 선보일 예정이니까 확인은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에너지기파 발사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 이제 요 카페 들어가셔서 이벤트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